네, 안녕하세요. 보험팩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에서 나왔던 이 구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배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뉴스냐면은 이제 바코드 스캐너 앱이 구글 플레이어에 있던 바코드 앱이 약한 천만 명 정도한테 위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데이트가 됐을 때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천만 명한테 바로 감염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만큼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뉴스의 요점이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뒤에서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iOS 폰이 이제 비율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요. 하지만 아직도 안드로이드 폰이 대부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안드로이드 폰이 비율이 항상 한80% 전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들이 많이 배포가 됩니다. iOS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으면은 공격자들, 범죄자들은 아마 iOS에 관련된 악성 코드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배포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가 이제 많다, 비율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하냐, 요거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많이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거죠. 바로 이제 스미싱 URL. 안드로이드 어떤 그 문자로 많이 옵니다. 예전에 어떤 택배를 시킨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뭐 택배 조회를 해라. 근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그 링크에서 어떤 APK 파일, 한마디로 택배사 관련된 어떤 APK 파일을 설치를 해야만이 조회가 가능하다. 아니면은 갑자기 결제가 됐다. 근데 그 결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APK 파일들도 설치를 해야 한다. 아니면은 특정 URL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거. 뭐, 전화번호는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이외에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정한 회원 가입 때 했던 아이디나 뭐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라고 이제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PC 대상으로, 지금도 뭐 PC 대상으로 스미싱을 많이 하긴 합니다. 피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많이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모바일 쪽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또 감염되신 분들이 있어요. 지인분들, 그제 주위에도 또 지인분들이 이 APK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또 감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해서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네이버 지식인을 한번 이렇게 해킹 분야를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감염들이 이런 식으로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감염시킨다. 아, 이거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게 감염시키는 부분들이 바로 이두 번째하고 바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뉴스하고 관련된 것도 바로 이제 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구글 스토어에 그냥 등록을 합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구글 스토어에 등록이 됐는데 이게 악성 코드로 감염될 수 있냐라고 하지만은 범죄자들이 어차피 사용하는 그런 코드들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곳을 이제 악의적인 행위로 사용했을 때그 패턴들, 이게 어떤 정상적인 그런 패턴들이 아니고 이것을 악의적으로 행위하는 그런 패턴들을 골라내는 그런 백신들이 있으면은 그걸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함수들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더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이 나름대로 이제 스토어에서 뭐 구글 스토어에서 이제 이게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러한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탐지 기술을 이용해서 골라내긴 골라냅니다. 근데 이제 100% 골라낼 수가 없겠죠. 그것을요. 그래서 구글 스토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통계적으로는 저도 좀뭐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많은 앱들이 아직도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그런 앱들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개인 정보들이 어떤 나라한테 나라
왜 이렇게 전달이 된다거나 어떤 특정한 서버 쪽에 전달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 행위를 하게 되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어떤 바탕화면이나 그런 것들은 나는 뭐 이렇게 그 수정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바탕화면이 뭐 광고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뀐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정말 구글 스토어에서 배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구글 스토어에서 배포가 되면은 설치가 된 사용자들은 되게 판단하기 어렵겠죠. 자기가 설치한 앱들은 당연히 구글 스토어에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앱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설치할 때는 그 앱이 요구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앱을 설치를 했을 때 어떤 권한들을 얘는 요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도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모바일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백신이나 그런 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뉴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바로 이제 광고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그 무료 앱들 같은 경우는 광고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앱에서 들어가 있고 유료 앱 같은 경우에는 광고들이 이제 좀 빠집니다. 그런 거에서 이 광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앱 같은 걸 설치해 보시면은 이제 그 뭐 유튜브 같은 경우나 구글 쪽이나 그런 데에서 광고하는 것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광고들이 이제 많이 거기다가 삽입하게 되는 건데 그 구글 광고가 뜨는 것들은 그 앱하고 좀 연관성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떠요. 그런데 그 연관성 있는 사이트들을 이 범죄자들이 이제 해킹을 미리 하는 겁니다. 광고 사이트를 해킹을 하고 난 뒤에 그 해킹 배포하는 광고들을 배포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해킹해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그 범죄자들이 의도하는 그런 악의적인 URL로 유도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요.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그게 이제 동작이 돼요. 그래서 이 모바일 자체의 취약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광고 앱이 설치가 된 그런 앱 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뉴스에서도 우리가 한글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 단순한 뭐 이거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 무료 앱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런 인앱, 이게 앱 안에 들어가는 그 광고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광고 SDK, 이 SDK라는 것이 라이벌입니다. 이것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앱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입원들을 챙기는데 그 광고 사이트가 뭔가가 이제 변경이 되고 그 광고가 좀 공격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공격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도 어떤 유료로 회원들을 가입하는 것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이트로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 유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식 사이트 구글 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보통 이제 개발사 쪽이나 아니면 유통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APK 앱들을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앱들을 이제 그 사이트가 해킹이 당하면은 그 앱들을 바꿔버린 거죠.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앱들의 정상적인 앱에서 일부 기능들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면은 그게 이제 악성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앱들을 바꾸면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당연히 개발사나 유통사들이 배포하는 앱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악성 코드가 이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된 APK 안에 아니면 APK를 이제 교체하는 그런 형태의 악성 코드 배포인 것이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였냐면은 저희가 PC에다가 어떤 개발자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할 때요. PC에 이제 USB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모바일로 다운로드 받았다거나 아니면 인증서를 옮길 때도 USB로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개발자들도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을 기기를 연결을 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던 것들을 기기에다가 이렇게 옮깁니다.
근데 그 기기를 옮길 때 중간에 이제 ADB라고 해가지고요. 안드로이드 디버기라고 하는 브릿지,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APK 파일들을 그 앱에다가, 모바일기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이제 특정한 악성 코드가 이게 PC에서 먼저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PC에 악성 코드, 윈도우즈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개발자가 그걸 모바일 기기를 이렇게 연결을 USB로 했을 때 이제 요것을 판단을 하게 돼요.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성 코드라는 것은 내가 하나씩 하나씩 수행하는 것을 범죄적으로 어떤 자동화시키는 것, 그거를 이제 악성 코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PC에서 얘가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ADB가 연결이 되어 있네. 그리고 특정한 포트가 연결이 돼 있네. 그래서 특정 포트를 타고 연결을 해서 이 APK 파일들을 모바일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이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한두 번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뉴스를 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배포 유형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술적으로 또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샘플들을 구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요 주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